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어제 하트 두 개 만들었죠. 아, 하나 팔리고 두 개 만들었는데 일단은 힘퍼는 아직 안 팔고 있어요. 36퍼가 너무 안 뜨면 뭐 임시로라도 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놔뒀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루컨마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요걸 사왔습니다. 왼쪽 거. 에디셔널이 이탈이기 때문에 36에 11.88이랑 똑같은 잠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고민하지 않고 그라비티 모드를 갖겠습니다. 그냥 이제 데벤저 평생템으로 쓴다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잠깐만 데벤저 소개만 하고 오늘 컨텐츠 좀 진행할게요. 자, 가엔링 윗잠이 36%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준비한 가엔링 23성 작업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마이스터링 윗잠 오리탈 11.88 23성이고요. 허공 23성 윗잠 36 에디 11.88 정마도서 1추의 공격력 1추 둘 다 1추 1추입니다. 끝판왕 끝 아이템. 자, 고그는 일부러 23성을 안다는 겁니다. 36퍼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몽환의 벨트, 얘는 23성을 달아버렸는데 36퍼를 얘도 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윗잠 10, 13, 13, 13을 존버하고 있습니다. 데브펜 1추 공에 23성 윗잠 3 오리탈 에디 11.88 제네무기 윗잠 이탈 에공 30에 추호미 1추 보공 HP에요. 모자 윗잠 쿨감 오리탈 에디 12.99 1추 공격력 23성입니다. 자, 루컨마 오늘 루컨마 바꾼다는 게 요겁니다. 왼쪽 걸로 이제 바꿀 예정이고요. 23성만 달면은 템세팅 끝입니다. 마기다는 에디셔널 집작으로 운 좋게 떠가지고 집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 놓으셔. 그 다음에 바지, 이거는 얼마 전에 만들었죠?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윗잠 오리탈 에디 12.99 1추 공격력 요 바지 만들었었죠. 커플링 23성의 1추 공격력 윗잠 오리탈 에디 11.88입니다 아, 숄더도 임시네요. 네, 숄더 임시 23성 일부러 안 달고 있죠. 지금 앱솔로 끼고 있는데 일단은 셋 다 23성이에요. 잠재나 이런 건 완벽해서 딜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케인으로 옮기면 좋은데 옮겨서 세질라면 이 정도 급이 돼야 돼요. 크크크 장갑 끼지 않는 이상 앱솔이 지금은 좋습니다. 전투력 보시면 지금 7억이 넘습니다. 276에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아델이 환산 전섭 1등, 메르가 전섭 환산 2등, 메르가 아델을 꺾을 수도 있어요. 데벤저가 전섭 환산 3등, 제가 요걸 노리고 있습니다. 1, 2, 3등을 다 먹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델 직변을 좀 많이 고려해봤잖아요. 제가 좀 아델 후딜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오리진도 나오고 밸런스는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먹은 김에 엠블렘 장착각 보겠습니다. 엠블렘 에디 최근에 멸망당했는데 오늘 엠블렘 에디 진짜 에공삼 다시 띄운다는 마인드로 가도록 할게요. 진짜 미래 팔고 하는 겁니다. 제발. 솔직히 이틀 전에 돈 날린 거 생각하면 존나 짜증나거든요. 진짜 화이팅해서 오늘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형 오늘도 캠 흑백하면 되는 거 아니지? 캐리 최대 마력. 하트는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구해왔어요. 오! 씨발 제발 진짜! 풍선 벌써 컨텐츠 끝나라! 에디공 첫 번째 줄! 한다부스 안 판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테라 공 69% 뜨면 시세가 얼마인가요? 오... 솔직히 돈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이죠. 살 사람 없어 그러시는데 여러분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세상에 큰 손님들은 존나 많아요. 최근에 메이플랜드 황갑충 056짜리가 7,400에 팔렸어요, 얘들아. 어마어마하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산 1등 세지는 걸 좋아하는 건 맞는데 애기공 33 나오면 파는 것도 좀 고려해보는 게 낫지 않나. 진짜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장난이고 바로 착용하죠. 게임 아이템으로 돈 벌려고 방송합니까? 악마이지, 악마. 여태 김우빈 닮았네. 큐브 하나 드립니다.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도 느끼는데 냉정하게 여러분 저 살 빠지면 좀 솔직히 괜찮게 생긴 것 같습니다. 럭꾸럭 소신발을 합니다. 1시간 안에 에공삼 뜬다. 지금 갖고 있는 힘포하트 22성 맛만 본다. 자,
바보 아니고요. 클랩 맞고요. 띠바스. 오늘도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작동하고 돌릴까? 뛰겠습니다. 이제 직변은 없어요. 작용해서 030 추나 1페이지 1페이지 격파 클리어. 2페이지 들어갑니다. 최강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13남자 데이오 13남자 30 자격했습니다. 자 씨바 퍼센트 위치 확인. 왔다리 공격력 데미지 올스탯 3분의 1입니다 숫자 9인지 6인지 체크해볼게요. 확률 2분의 1로 줄여보겠습니다. 맞다리! 공격력 또는 데미지 퍼! 2분의 1 확률입니다. 얼마를 쓰는 거야, 개새끼들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2분의 1 확률! 나가리지 시오님 결승. 자 여러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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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애공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맨 첫째 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규례가 첫째 줄 올 대포가 아닌 겁니다. 어?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꽤 감사합니다. 그렇지! 3분의 1로 030퍼! 숫자 공개합니다. 6인지 9인지. 6이면 올테퍼라서 망한 거고요. 그렇지! 2분의 1 확률! 30% 드디어 1차별 발전에 마무리합니다. 저런 엑스코 파이클라스 드디어 또 아, 오늘만 650만원 들었고 3369만 3030원 잔착하고 전투력 변화 보겠습니다. 3, 2, 1. 자, 아이템이 점점 완벽해지고 있네요. 당분간 라면만 먹어야 돼. 아 오늘 목표를 잃었어요. 다음 컨텐츠 예고하겠습니다. 요하트 착용 컨텐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종료합니다.